오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크신 은총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은 죽기 전에 행복을 누려라 입니다.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죠? 그런데 죽기 전에 행복을 누려라 하십니다. 말씀에 명령을 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행복을 누려라. 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삶을 영위해야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가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참 수고롭고 힘든 부분은 많다. 그러나 너희가 이 시간 주어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최선 다하십니까? 아멘? 최선 다하시죠? 우리 최선은 다한다지만 매일 있고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는 매일 기쁨이 넘칩니다. 맞습니까? 기쁨이 넘치죠? 최선을 다했는데 뭐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뭐야? 에이 뭡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었죠? 아니에요? 매일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맨날 결과가 왜 요 모양 요꼴이야 하는 거 있어요. 저도 가끔 그래요. 아니 정말 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럴까 정말 뭐가 답이 안 나왔을까 이런 적 있어요. 있어요? 없으세요 여러분? 있죠? 왜 아닌 척하고 계세요? 나는 있다는데. 맞아요. 우리가 양심에 보면은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 같지만 매일 모자라요. 최선 다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우리가 우리의 그 체위대로 우리의 그 습성대로 약간 좀 게으름을 좀 피거든요. 근데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삶을 영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최선을 다하고 홀로 기쁨을 누리면서 영위해라. 그건 내가 누려라입니다. 누려라. 그럼 우리가 죽기 전에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이게 누리면서 영위할 때는 그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행동을 해라. 말로만 최선 다해서 하지 말고 실제 행동을 어떻게 100%로 다 드리라 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서부터 우리가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이렇게 살면서 실제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은 사람이 그 하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으로 요약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몫으로 우리의 삶을 누리도록 이렇게 주셨어요. 이런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기 말씀대로 계세요? 먹을 거 다 먹고 아내와 함께 잘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는데 아내 있으신 분은 아내와 함께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평생을 행복하고 사랑하면서 그죠? 없으신 분은 앞으로 오실 그 부인을 생각하면서 파트너를 생각하면서 아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이 즐겁고 행복하고 이렇게 지내며 살 것을 공고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때 눈이 번뜩 뜨이죠. 기쁘죠. 야 정말 이거 야 빵도 먹네. 어? 빵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네. 여러분 포도주의 귀가 번뜩이십니까? 포도주를 마시라니까. 어? 빵은 먹긴 먹어. 근데 포도주는 그렇잖아. 근데 우리가 술을 취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포도주를 마시며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너희가 먹고 마시고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배려하며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빵과 포도주는 매일 먹는 양식이잖아요. 우리가. 어? 근데 포도주는 매일 먹는 게 아니죠. 이 나라에서 이스라엘에 이 지방에 이때 당시에 이 백성들이 매일 먹는 일상의 양식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비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먹는 양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양식으로 우리는 쌀, 밥,
김치 뭐 이렇게 먹잖아요. 우리 양 이네들은 김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네들은 빵과 포도주였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일상의 양식을 우리가 매일 먹고 건강히 먹어라. 제가 언젠가 그랬죠. 그 일일이 그 찾아다니면서 그 없는 거 싼 거 날짜 지난 거 이런 거 찾지 마세요. 제가 그랬죠. 좋은 거 드세요. 제일 좋은 걸로 드시고 만약에 우리가 제일 좋은 거 덜려면 그 돈이 얼만데 비싸잖아요 막 이러잖아요. 비싼 거 아니요 비싸다고 좋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니까 뭐 비싸게 주고 사지 않아도 원산지에서 나오고 그 땅에서 우리가 땅에 뭐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하잖아요.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뭐 이게 유기농 무공해. 무공이 유기농이잖아요. 그러한 거 우리가 실제 만들어서도 먹고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마음 담아 사랑 담아 뭐 천일염 소금도 그냥 섞이지 않은 소금으로 김치 담아 그러면 그 자체가 무공이인 거예요. 유기농이면서. 그러니까 그러한 최고 좋은 거 그러한 걸 먹어라. 섞이지 않은 거. 절대 뭐 다른 걸로 흠집 나가지고 섞인 거 그런 거 드시지 마세요. 좋은 거 드세요. 왜? 하나님이 좋은 거 먹으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건데 뭐 이렇게 공에 물들은 걸로 먹습니까? 자, 그러면 돈이 없어 좋은 제일 좋은 걸 못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어? 안 먹어도 안 죽는다. 어? 안 먹어도 안 죽는다. 기왕이면은 건강한 식품으로 먹자입니다. 돈으로 비한 게 아닙니다. 기왕이면 건강한 식품으로 올바른 걸로 먹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혼나는 게 뭐예요? 맨날 가짜로 섞고 그 안 좋은 공예 막 섞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순수하게 먹자. 순수하게 깨끗한 걸로. 양보다 질을 선호하자. 어? 할렐루야. 양보다 질을 선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면서 먹어야 되며 건강을 유지하고 또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포도주, 알코올이 섞인 포도주는 사람을 또 즐겁게 해주잖아요. 그저 알코올이 들어가면 사람이 즐겁게 하고 괜히 안 웃을 것도 웃게 되고 괜히 이렇게 돼요. 술 한잔 들어가면 이렇게 빨개지면서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어떤 그 서양 사람들의 위에 스테이크나 고기를 먹을 때 꼭 와인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배합해서 먹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 음식의 궁합이에요. 음식의 궁합으로 무리하지 이게 취하면서 먹는 술이 아니고 이게 아유 나 오늘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에이 한잔 하자. 빵 이렇게 해서 먹는 술이 아니고 음식으로 먹는 술입니다. 이네들은 전부 다 음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에 알코올이 섞인 게 아니라 우리도 담았죠. 우리 성찬식 때 쓰고 이렇게 하려고 포도에 순수한 설탕 그것만 삭힌 겁니다. 그것만 삭혀도 어찌나 그리 맛있는지요. 우리가 성찬식 때 그걸 사용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우리 집사님들은 전부 다 이제 다 도셔가지고 이제 3년째 전부 다 올라섰는데 한 잔씩 해서 성찬 잔이 이렇게 요만하죠? 그랬더니 좀 가득 좀 부어주시고요. 좀 종이컵으로 안 될까요? 그 하나님께 물어보고 종이컵으로 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아 좀 쩝쩝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음식에 맞춰서 음식에도 우리 박 집사님이 요리를 하시지만은 음식에도 소주도 붓고 포도주도 붓고 하잖아요. 고기 냄새 안 나겠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포도주 좀 마시고 절대적으로 하지 마라. 뭐 이래서 이제 나왔으면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음식에도 술을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러죠? 그러나 필요에 의한 우리의 모든 독소 제거 음식에 관련된 이런 거는 전부 다 마실 수 있습니다. 포도주 이래서 뭐 포도주 술 이게 아니고 음식에 배합된 궁합에 필요한 음식으로서 사용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먹고 마시라 그래서 마시는 것도 즐겁게 해준다니까 마셔야죠. 부어라 마셔라고 막 마시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흰옷도 나왔어요. 흰옷. 흰옷을 깨끗하게 해서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 흰옷은 그 나라 그 지방의 뜨거운 기후예요. 뜨거운 기후에서 이 애용하는 일상 옷이었습니다. 하얀 옷이 벌써 이 빛을 반사를 막아주거든요. 반사해줘요. 빛이 들어오는 걸. 검은색은 빛이 들어오게끔 흡수가 되지만 하얀색은 반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기후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에서 흰옷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기름으로부터 너의 내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않게 하리라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썼던 그 기름은 뭐냐면은 햇빛으로부터 오는 그 피부의 건조 그 건조를 막아주는 화장품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화장품 역할에서 기름을 발라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기름은 언제나 이 기분 좋은 이 기름에 발때 벌써 머리에 벌써 기름 발고 나타나는지 이렇게 보세요. 반질반질하다. 깔끔을 보여주잖아요. 깔끔하게. 야, 저 사람은 정말 와, 완벽하다. 야, 멋지다. 이런 그 흐름 있잖아요. 아무래도 머리가 푸석푸석하니 풀어져가지고 콕 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정결하게 하얀 옷에 얼마나 멋질까요? 그려보세요. 내가 하얀 옷을 입고 전부 다 본인들이 지금 입는 거예요. 입고 머리에 기름을 다 발랐어. 곱게 다 바르고 음식도 멋지게 앉아서 다 빵하고 올리브유를 발라가면서 포도주 다 와인잔 넣고 우아하죠? 벌써 멋있죠? 이러한 자태와 함께 즐거운 생활의 일상생활을 누려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멋진 음식과 함께 또 우리의 영의 양식도 함께 모든 것이 생활 가운데 이렇게 누리는 행복을 그렇게 갖추고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분 좋은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을 공고합니다. 오늘의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또한 부부관계 얘기하잖아요. 신실한 부부관계도 권면하시잖아요. 이게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육은 죽어요. 영원히 살아요. 영혼은 영원히 사는데 육은 죽습니다. 지금 이 오늘의 이 말씀은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기 전에 우리가 평생 동안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누리면서 살아라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이 삶은 누구하고 지낼까요? 자식들은 다 떠나요. 자식들도 어차피 그 가정 속에 가요. 그러면 결국은 나는 누구와 손잡고 갑니까? 내 옆에 파트너와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관계, 나의 파트너, 그 부부 관계를 아주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면서 살아야 가셔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 희망 가지세요. 그리고 앞으로 오실 파트너 누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준비해놓은 딱 짝이 있다 없다? 있어요. 하나님 준비해놓으신 짝 있어요. 하나님의 준비해놓으신 분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아주 어찌나 그리 갈비대 남자로 볼 때 남자분들의 그 갈비대로 그 어떻게 그런 여자 파트너를 만들어 놓으시는지 또 여자분들에게는 몸체이신 그 흙으로 빚어놓은 어떻게 그런 파트너가 있는지 참으로 기이한 노릇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콧방귀 끼십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 그죠? 아름답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나 매일같이 기쁘고 뛰진 않아요. 싸움도 하죠. 뭐 의사가 뭐 맨날 그렇게 뭐 맞고서는 이렇게 다 뭐 맞아 들어갑니까? 투석투석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발전하면서 달려나갑니다.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하십니까? 부부싸움 하십니까? 가끔씩 부닥치죠? 아, 의견도 괜히 그것도 먹어서 큰 거 갖고 붙는 것도 아니야. 요따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갖고 왜 양말을 저기다 벗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말 이거 좀 세탁기 통에 좀 넣으면 되는데 괜히 양말도 뱀허물 벗어놓듯이 다 요자리에다 벗어놓고 누가 치워주길 바라고 아, 저 물 좀 갖다 좀 한번 떠다 먹으면 좀 어때서? 아, 치약도 좀 아니 왜 그렇게 짜는 거야? 가운데로 눌러서 짜질 않나? 요 밑에서 좀 짜라고 했는데 저렇게 올려서 뭐 이런 거 갖고 쓰잘데기 없는 거 갖고 막 싸운다고요. 뭐 사생 결단하듯이 저희도 가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하듯이 우리가 그런 속에서 그 투석투석 되는 것도 하루 해를 넘기면 된다 안 된다? 넘기면 안 돼요. 넘기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게 괜히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날 안 풀면은 괜히 쌓이고 쌓여가지고 엉뚱한 큰 벽이 생겨요. 벽이 생겨가지고 보면서 밥 먹으면서 숟가락도 찍 넣고 밥 먹을 때도 불편하고 그런 관계 됩니다. 하지 마세요.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 그랬어요. 분노가 나더라도. 그러면 이 말씀을 특별히 기억을 하셨다가 아, 우리가 아무래도 살면서 투덜투덜 될 수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우리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우리가 지인관계, 친분관계 모든 공동체 생활에서 유지할 때는 우리가 삐지고 또 뻐그라지고 모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 그랬다. 턱 가가지고 악수하고 손잡고 우리가 그동안도 뭐 너무 좋았지 얘. 그동안 즐거웠다?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동안 즐거웠다 그러고 팍 돌아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루에를 하나님이 넘기지 말라 그랬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도 풀자.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랬네. 말씀 던져보세요. 진짜 시원하게
다 이게 입술이 귀에 걸리면서 알았어 하면서 자기가 창피하게 돼요. 아 내가 왜 그랬지 못나게 내 자신이 창피하게 돼요. 그 상대방을 원망하는 게 없어지고 그래 내가 바로 쓰자 내가 손잡고 가자 우리 하나님이 죽기 전에 정말 행복하게 살라고 했는데 그랬잖아요. 죽기 전에 행복하게 살라고 했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오늘의 주신 이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 내가 오늘 눈 뜸으로써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아침에 눈 뜨실 때 보세요. 우리 요즘 인사가 뭡니까? 밤새 안녕이라고 그러잖아요. 밤새 안녕. 근데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 하루 눈 뜨게 해주신 우리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마치는 시간까지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걸 믿고 달려나갈 때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신 오늘 너희가 죽기 전에 바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했을 때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알아야 되겠죠. 그 삶을 살아가는 이유. 자, 이것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입니다. 몫. 우리에게 주신 몫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거야. 이건 네 거야. 너 거다. 어? 우리 거다. 단체 거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몫입니다. 그 몫이 행복한 삶. 그 삶을 살려라. 어? 너희가 먹고 마시고 즐거이 했을 때 행복한 가족관계 모든 걸 이루어졌을 때 그게 바로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몫으로 주실 때는 또 많은 수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몫이 있는데 그냥 평탄하게만 좋게만 이루어질까요? 힘들고 수고롭고 많은 환난도 겪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겪죠? 아유 정말이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다 해주실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좀 나를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다 해주세요. 집도 좀 주시고요. 오늘도 내일 돈 들어갈 게 한두 푼도 아닌데 그 돈도 좀 메꿔주시고요. 주님 이 정말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는 것만 다 바라고 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수고로움 다 안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모르실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도 해봤느냐라고 물었을 때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따른 바가 있었는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우리가 내 것만 요구했단 말이야. 내 것만. 나에 맞춰서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에 나에 맞춰서만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종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어? 우리가 하나님을 마구 부려먹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정말 변해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갈게요. 그분 앞에 따라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자들이 돼야 그게 주님의 사랑으로 흠뻑. 주님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의 조그만 거에 감동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따라 행했을 때 그의 감동으로 10배, 100배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해 아래서의 행복, 우리가 이 해 아래서의 행복은 수고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부서뜨리고 우리의 모든 예차, 죄성, 모든 걸 깨트리면서 나아갈 때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 없는 행복은 있을 수가 없다. 수고가 따라줘야 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수고스러운 삶에 하나님의 몫으로 주신 것이고 사람들은 그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고 신실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무와 권리가 있지요. 사람은 또 이 삶에서 필요하고 또 가능한 것이라면 함께 모든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라 했어요. 모든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 사람의 행위가 모든 그 인과응보에 따라서 미래에 받을 보상 그거에 기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한 데로서 뭐 인과응보로 야 미래에 받을 우리 보상이 있어 뭐 이러잖아요. 없어요. 그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삶은 미래가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지금 현재.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하지 내가 내일 앞에 미래 앞으로 올 보상 이걸 바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now 이 시간
이게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될 텐데 우리가 1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9장을 봤죠?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까?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로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찬찬 읽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잘 될지 못 될지도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현재 삶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감사해야 하세요. 모든 일은 앞으로의 일이든 또 오늘의 주어진 삶이든 모든 게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우리 9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 하십니다. 우리의 행위와 그 삶의 잣대 이 잣대는 미래에 받을 보상에 근거 있는 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몫으로 주신 이 삶에서 행복을 누리는가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지금 이 시간을 누리는 자 정말 그런 행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4절의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 5절, 6절 함께 9장 4절 5절 6절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은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들어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다 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이 고대 금동에서는 개가 어떤 뜻이냐면은 가장 미천한 겁니다. 개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가장 미천하게 여겨지는 더러운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개라는 표현은 세계적으로 어디나 다 안 좋은 표현이네요. 그죠? 우리나라도 개 이렇게 들어가면 안 좋잖아요. 개 같은 뭐 이렇게 들어가면 안 좋고 미국에서도 도그가 들어가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근데 역시 이스라엘 지방에서도 이 개에 대한 표현은 안 좋은 거예요. 뭐냐? 미천한 거예요. 미천하고 아주 그 더러운 동물 중에 하나예요. 최고로 꼽는 거예요. 바로 이 개라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반면에 사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사자는 왕을 상징해요. 왕. 벌써 힘 파워가 이렇잖아요. 툭 웅장하니. 이 왕을 상징하는 동물인데 동물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위치에 있는 동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도 또 힘 있는 가장 이 뭐랄까 강렬한 약탈자 모든 걸 포획하고 다 취하러 다닐 때 뭐 힘이 파워가 있잖아요. 그러한 곳을 얘기를 할 때 이런 사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을 할 때 사자라 그런 힘을 가진 사자라도 죽었다면은 죽었다면은 살아있는 미천한 개보다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미천한 개가 더 낫지. 아무리 사자가 힘이 있고 왕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죽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 말은 뭐냐. 삶은 우리의 이 모든 삶은 죽음보다 얼마나 귀중한 가치가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에 있는 이 목숨 우리가 붙어있잖아요. 이 삶이 이제 숨을 쉬고 있잖아요. 너무도 귀중한 거예요. 죽음은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죽음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아무리 힘들거나 또 이 비천하거나 그러나 그런 곳에 있다 하더라도 힘들고 비천하다 하더라도 뭐보다 낫다? 죽는 것보다 낫다. 어? 그렇죠? 그래 지금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 쫙 펴보세요. 감사하죠? 이게 감사하지 않을래가 않을 수가 없어요. 죽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왜냐?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아멘.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시간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마주보고 있는데 내일 돼서 소식이 없다. 아, 허망합니다. 허무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일 마주보고 이랬을 때 대화 나누며 정말로 야 그래 사자 아무리 왕국 같은 집 안에 있으면 뭐하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게 낫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공기 마셔가며 정말 일할 수 있는 이곳에서 일할 수 있고 많은 비전을 안고 꿈을 안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좋다입니다. 할렐루야. 더 낫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삶을 계속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누리신다? 힘 있고 비전 있고 희망 있게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어진 음식이 기대되며 저는 이따가 점심시간도 기대됩니다. 밥을 먹을 수 있고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음미해가면서 쌀도 꼭꼭 씹고 또 김치도 꼭꼭 씹어서 그 나오는 그 맛, 액즙 얼마나 씹어서 지금 입안에 침 돌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하나를 다 느끼고 맛을 알 수 있게끔 해주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근데 죽은 자들은 어떠냐? 죽은 자들은 이 삶에 아무 영역도 없어요. 아무 영역에도 남아있잖아요. 삶 속에서. 그런데다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감각, 그런 기회도 없습니다. 없죠.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아무런 감각도 없어요. 영위도 못해. 누리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무슨 보상이 있겠어요? 보상도 없죠. 그렇죠? 보상도 없지. 또 그 사람이 기억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순간에 그 사람 갔어. 자, 생활에 이 우리가 삶 속에 너무도 이 삶이 각박하고 지금 너무 촉박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척박한 그런 삶 속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죽은 자가 있어서 안 됐어 그날은 애도합니다. 그러나 돌아서 시간이 빠르게 잊어버립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에서 사라져요. 죽은 자들. 우리가 뭐 죽은 자들 다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거기까지도 못 찾아가고 그 순간만 애도할 뿐이지 우리는 우리 삶 속을 또 누리기 바쁩니다. 찾아가기 바쁘고요. 이러한 우리가 척박한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자에게는 보상도 있습니다. 아멘. 산 자에게는 기억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흡도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이 목 진정으로 누려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죽는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차피 죽는 존재죠. 근데 반드시 현실에서 행복을 누릴 것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지금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람이 죽어갈 수월이라 그래서 수월이 어디냐면 깊은 무덤이에요.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땅속 깊은 거. 그러면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도 어디 캄캄하겠죠? 빛도 없어요. 캄캄한 그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수월에는 그곳에서 무슨 활동을 하겠어요? 활동도 못해요. 어떤 논제도 같이 나누지도 못해요. 또 지혜도 필요 없어요.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컴컴한 데가 있는데. 그죠? 컴컴한 논자가 있는데요. 들어갔다 생각해보세요. 죽어가지고. 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오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의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후보다, 죽은 그 후보다, 사후보다는 누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6절 시작.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 봐서 이 수월이 이렇게 아무것도 활동, 출원, 지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사업보다 누리는 삶, 이것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든 걸 다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의 삶이 즐거울지 또는 앞으로 힘들지 그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 삶이 즐거울지 힘들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이 기쁨은 기쁨에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분명하고도 이런 확실한 이 의미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안에 모든 게 미래와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도 그분 손안에 달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총으로 나는 살 줄 믿는다, 희망과 함께 갈 줄 믿는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아래 우리가 새로이 매일을 매일을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매일 새롭게 태어나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항상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에 주신 하나의 한 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어차피 죽는 거 희망 소망 말씀으로 누리며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한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을 행복한 삶으로 영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확신한 한 가지 불쾌한 상태를 주잖아요. 불쾌한 이런 시련이 뭐냐? 죽음입니다.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죽음 안에 우리가 가운데 바로 서야 될 일인데 우리가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절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 중에 이것이 불행이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운명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같은 운명이 닥쳐요. 죽음으로 인해서.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죽는 것은 사실인데 죽은 후에 하나님의 보상이 어떨지는 우리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알 수 없어요. 보상이 어떤지는. 그래서 사후에 대한 그 무지가 모든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후의 심판에 대해 의식이 없어요. 사후의 심판, 우리 죽어서의 심판에 대해 의식이 없어가지고 마음껏 악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음 후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모르니까는 무지로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요즘 악이 얼마나 널려 있습니까? 모든 게 뒤돌아 눈 떠보세요. 살인, 하다못해 또 뭐 비리, 하다못해 뭐 하지 말라는 성범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비리와 무슨 폭행, 횡령 모든 게 다 죄악입니다. 그 죄악을 다 짓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심판을 모르는 거예요. 사회에 심판이 있다는 거를. 우리 사회에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나는 없으리니 이러면서 그러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하는 자들 모든 것이 불행한 일로 다 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악을 행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하느냐? 헛된 기대를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아이고 나는 있잖아 그냥 나는 사후에는 잘 되고 나오자 천국 가서 잘 살 거야 이런 멍청하고 아주 그냥 우매한 마음으로 사는 자들도 있어요. 자기가 잘 될 줄 알고 너무도 교활하죠 머리가. 이러한 자들이 있어요. 교활한 자가 있는 반면에 악을 행하고 사는 사람인 반면에. 그러나 이들에게 깨우칠 거는 사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심는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심는 대로 보응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결국은 모든 죽은 자들에게 합류하지만 사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알 뿐입니다. 자, 우리가 그 지혜자의 눈을 보는데 오늘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가 이 전도서는 정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세요. 너무도 신나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사후의 기대감만 볼까요? 2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지한 자, 멍청한 자, 우매한 자, 눈이 아주 감긴 자와 지혜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지혜자와 우매자를 여기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2장 14절에서 17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가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지 오래 걸심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느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지혜자는 눈이 어디 있어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 아멘. 지혜자는 눈도 밝아졌고 머릿속에 다 우리의 모든 지식과 학식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우매자는 어디에요? 어둠 속을 다닌다 그랬어요. 우매자는 어둠 속을 다닌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당하는 일을 같으리니 그러나 나도 깨달았도다.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좋게 창조하셨어요. 좋게 창조하셨지만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 마음의 악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죄 때문에 악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미움이 벌써 이 마음 속에 악으로 차 있는 상태에서 벌써 살아가다가 어떻게 되느냐? 죄의 심판인 죽음의 운명을 똑같이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손이 벌써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악의 구렁텅에 빠지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주신 이 일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라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장차 들어갈 그 깊은 무덤 속 그 수월에는 일도 없다. 왜? 그곳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다. 아무것도 없으니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임하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합독해 볼까요? 오늘의 9장 10절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아멘. 죽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획도 없고 일도 없고 지식도 없고 어떤 지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산자로서 이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함께 지금에 누리며 지금 현장에 현시에 지금 주어진 일 가운데 모든 최선을 다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래도 산자가 낫죠. 그죠? 죽은 자보다. 우리는 죽어서는 어디로 간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과 함께 저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에 믿지 않고 아직까지도 예수도 모르는 자들 우리가 전부 다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하여 저 소득인 천국을 향하여 달려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끌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말씀 아래로 바로 예수님 말씀 아래로 우리를 이끌어서 언제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며 항상 자라나는 신앙 가운데 바로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갈 수월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우리가 그곳에서 헤매지 말고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행복하며 기뻐 뛰는 백성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누려야 할 이 성실한 길 바로 성실한 길은 주님을 기뻐하는 길입니다. 아멘. 주님을 기뻐하십니까? 주님을 기뻐하며 거룩함으로 구별된 백성으로서 단장하고 자 머리에 기름 바르고 하얀 옷으로 매일을 깨끗하게 그렇게 단장을 하며 힘차게 일하며 달려나가는 길에 서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게도 주어주신 이 삶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